존 메이어를 보면은 아, 쟤는 생일이 7월 4일인데 왜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존 메이어는 미국에서 태어났을까? 부럽습니다. 존 메이어의 기타가 부러운 것도 있겠지만 여성 편력도 상당히 부럽죠. 아, 엄청 부럽죠. 네, 기어 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아, 부럽다. 네, 존 메이어는 기타를 좋아하는 우리 기타 키드들 이외에 일반 대중들에게는 제니퍼 애니스톤의 전 남자친구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그렇죠. 그런 인물이죠. 제니퍼 애니스톤은 프렌즈의 인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엄청난 인기 때문에 레이첼이라는 캐릭터로 레이첼이었나? 상당히, 네, 제니퍼 애니스톤의 레이첼이었죠. 그 캐릭터로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조메이어가 상당히 연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니퍼 애니스톤과 연애를 시작하면서 국내 팬들에게도 상당히 지명도가 올라갔었던 그런 기타리스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기타리스트인데 존 메이어 뭐 곡을 몇 개 제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싫어하는데 기타 잘 쳐요 존 메이어? 네, 잘 치죠. 잘 굉장히 굉장히 센스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농익은 그런 명인의 느낌이라기보다 이제 나중에 저 사람이 명인이 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기타리스트라고 생각을 할 만큼 네, 그런 센스 있고 유니크한 자기만의 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기타리스트라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농익은 플레이를 했으면 네. 죽었겠죠? 에릭 크립튼이 예, 또 죽였을까요? 그렇겠죠. 뭐 여성 편력, 여성 제니퍼 인스톨? 네, 저희의 그 이 에릭 크립튼 음모론은 장난인 거 아시죠, 여러분? 혹여나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기타를 싸움을 시켜볼까요? 네, 계속해서 기타 싸움을 붙이고 계시는 병원 선생님인데 조메이어는 어떻게 이렇게 에릭 크립튼을 좋아해도 이렇게 똑같냐 기타가. 네, 2000년대 이제 초반에서부터 이제 인지도를 많이 쌓기 시작했는데 에릭 크립튼의 기타 페스티벌에 같이 무대에 서고 자기 개인 앨범도 히트를 하고 그런데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 보는 그건 에릭 크립튼이 죽일 마음이 없는 거죠. 에릭 크립튼의 숨겨둔 자식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나이대가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가장 좀 장르가 촉망되는 기타 명인으로서 그런 또 젊은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에릭 크립튼 아니 이제 존 메이어를 상당히 좋아해서 존 메이어의 Where the Light Is라는 DVD 공연 실황 네. DVD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사람 플레이를 카피를 해보기도 하고 감상도 하고 이러면서 한동안 존 메이어에 또 빠져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참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노래도 굉장히 멋스럽게 부르고 곡도 참 잘 쓰고 예전에 또 유명한 게 뭐 여러 라이브들이 있지만 존 메이어하고 존 스코필드가 함께 했던 레이첼스의 아도니노 닥터 편곡한 그 버전이 있죠. 그 버전이 많은 블루스 지향의 기타리스트들에게 필수 카피로 한참 인기를 끌어가지고 되게 많은 공연에서 밴드 클럽 공연에서 그 곡의 카피 버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유명하구나. 네. 선생님은 보통 20세기의 기타리스트들은 빠삭한데 네, 그렇죠. 2000년대 이후의 기타리스트들은 별로 관심이 크게 없으시죠. 저의 마지막 기타리스트가 게리 모어죠. 네. 네, 참. 아 저도 메탈리카의 기타리스트 커크 해미트도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이후로 CD나 LP를 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다지 업데이트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20세기의 음악인 병호 선생님. 존 메이어가 나보다 젊죠? 네, 그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모르지. 네. 자기보다 어린 기타리스트들에 별로 관심이 없는 병원 선생님입니다. 네, 스펙을 살펴볼게요. 뭐 히트곡과 그래미상을 수상했다라는 이 존 메이어의 스펙이 일단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메이플렉의 아메리칸 로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엘메로죠, 그러니까. 네, 엘메로죠. 뭐 아메리칸 아프리칸 로즈드, 아프리칸 로즈드. 아, 그래서 좀 빨간해요. 네,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건 참 친절하게 사인이 시그니처가 오토그래퍼 뒤에 들어가 있어요. 네, 하지만 좀, 이것도 역시나 모르겠네요. 네, 제니퍼 앤스톤이라고 써 놓은 것 같죠?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C넥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6인의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픽업은 빅 디퍼 싱글 코일 픽업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빅 디퍼군요. 네, 이거 텍사스 스페셜 픽업에서 존 메이어의 취향을 반영해서 트래블이 좀 부드럽고요. 아, 네. 그러면 컴프레싱이 좀 걸린 사운드가 네, 날 거예요. 약간 덜 핫한. 네. 그러니까 이게 보리차를 펄펄 끓인 다음에 잠깐 식힌 거 네. 같은 그런 느낌의
우리 컴프레서 메이어... 장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균일한 소리가 나오죠. 존 메이어는 왜냐면 손가락 플레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컴플레싱에 네, 걸린 그런 소리도 태핑 플레이도 많이 하고요. 이거 썸으로도 많이 하고요. 별 쓸데없는 걸 다 하는군요, 존 메이어. 존 메이어 기타, 존 메이어 시그니처의 자랑은 역시 긱백입니다. 네, 존 메이어의 전용 긱백이 포함이 되는데 이것만 따로 팔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긱백이. 저거 제가 기타를 잠깐 두고 긱백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아, 백을 좀 이렇게 만들어야지. 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뭐 팬더 이 로고도 이쁘지 않습니까? 네. 진짜 멋있는데. 그리고 딱 봐도 너무너무 튼실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여기 수납 공간이 야, 수납을 뭐 베레벨게 다 들어있군요. 어, 여기 멜빵도 들었네요. 네, 그러니까 뭐 하드 케이스하고 별반 다를 별반 게 없는 느낌과 강도예요. 오우, 거기다가 소기가 어우 얘가 이뻐갖고 이게 장점이죠. 여기 양쪽에 이렇게 열 수 있는 백이 공간이 있어가지고 아, 왜 갑자기 기타를 이거 걸, 갈고리도 들어있네요. 한번 넣어보시게요. 딴 기타도 잘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냥 스트라토캐스터만 들어가는구나. 스트라토캐스터만 들어가네요. SRV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넣을 거예요. 아, 그냥 맥펜을 넣어보죠. 네. 딱 들어가네요. 네. 짜잔. 어우, 딱이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스티비 레이본을 넣기에는 약간 불안한 게 이런 걸 해볼 거거든요. 아! 아, 그렇군요. 깨져 있겠죠. 근데 아마도 아무 데미지가 안 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멀쩡하죠? 네, 멀쩡하네요. 아, 이게 아, 인케이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군요. 멀쩡하네요. 이게 드디어 이제 팬더랑 계약 기간도 끝나갔고 이거 우리가 팬더란 로고는 없지만 살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 생길 겁니다. 아마. 진짜 튼튼하네요. 진짜 어이, 원래 소리가 좀 크게 나는군요. 나는 기타 때문에 크게 나는 줄 알았더니 어, 이건 좋네요. 아, 근데 이쁘고 정말 튼실합니다. 네, 요게 으쌰! 예, 크지도 작지도 않고, 이야 저기 뒤에 튀드 케이스. 어,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아주 들고 다니는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프트 케이스를 폭폭 집어 얹어도 될 만큼 굉장히 강도를 자랑하는 존 메이어 기타 케이스 특유의 또 그런 네, 매력이 있죠. 어떻게 보면 저는 트위드 하드 케이스보다 이게 훨씬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저기 뭐랄까 오늘은 그 우리 소주점이랑 해장국점을 두 번씩 주도록 합시다. 기타 한 번, 백 한 번. 5점이요. 5점 나도 5점. 네. 네, 백은 만점 기어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존 메이어 기타 백. 존 메이어 기타 백 B매품. 네, B매품. 만점 기어가. 만점짜리 기어를 위해서 존 메이어 기타를 사세요. 뭐 이런 느낌이 되겠군요. 어, 저는 이게 조금만 쌌으면 네.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니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운드 밴더 이게 풀볼륨이고요. 이건 잘 빠집니다. 원래 잘 빠지니까 이거 껴놓지 말지 잊어버리면 어떡하라고. 그죠? 자, 리어 픽업인데도 별로 안 소리. 볼륨을 한 5 정도 줄이면 부드러운 찰랑거림. 아, 좋다. 마샬 클린턴. 마샬 게인.
Grand Again. 오,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군요. One, two. 기타 좋네. 잘 맞네. 부르지하다 그러니까 진짜 없어 보인다. 부르지한. 네. 아유, 부르지한 기타. 아, 그러네. 네. 아, 저는 뭐 한줄평과 이게 뭐 어떻게 줘야 될지 머릿속에 쫙 떠올랐습니다. 딱 떠올랐습니까?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과 소울점.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에릭 크랩톤 시그니처 빈티지 가운데. 바로 그겁니다. 바로 똑같은 의견이었는데요. 야. 제가 오랜만에 처음으로 한줄평을 도시화해서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한줄평을 그래도 이누식과는 약간 다르게 이렇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보다 이가 시그니처라 그러면 그 시그니처만이 갖고 있는 좀 그 자기 팬더 소리가 아닌 걸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이건 팬더 소리에 충실한 시그니처. 이게 제 한줄평이 되겠고 소주는 솔직히 세 잔 반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 긱백이 너무 좋아서 세 잔 반, 네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그리고 계시군요. 네. 빈티지랑 스탠다드니까 S죠? 이게 디럭스. 디럭스죠. 어, 네. 에릭 크랩톤. 네, 제가 기가 막히게 한번 도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네, 기어 타임스 1회 최초로. 네, 최초로 도표 한줄평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 한줄평은 이겁니다. 이 네, 세로 이거는... 세로 그래프는 핫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가로는 가로는 빈티지에서 디럭스까지를. 사실 이 아티스트 시리즈를 하면서. 요 조합을 발견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게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네. 굉장히 이번 이 여기 특집 시리즈의 조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빈티지하고 디럭스의 그 사이인데요. 아까 처음에 한줄평을 드렸던 에릭 크랩튼이 딱 가운데 중간 정도 느낌이고요. 네. 에릭 크랩튼하고 디럭스의 중간 정도의 스탠다드 느낌이 네, 스탠드, 예, 아메리카 스탠다드가 듭니다. 근데 이제 핫한 느낌으로 봤을 때 빈티지하고 에릭 크랩튼의 중간 정도의 빈티지함에 겁나 핫한 게 이제 SRV고요. 그리고 SRV를 기반으로 약간 거기 좀 쿨링을 좀 가해서 조금 더 끈적하고 덜 핫한. 하지만 여기에 원래 그런 빈티지한 푸들푸들함에 비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핫한 그 중간 지점에 이제 존 메이어 모델이 있고요. 그러니까 2550이 SRV, 2525가 존 메이어. 그렇죠? 이게 가로축부터 읽는 건가? 원래 읽을 때? 2525, 아, 그 이렇게 되는 거죠. 2525죠. 네, 그러면 여기가 1에서부터 100이라고 네, 치면 0부터 100이라고 치면은 25. 어, 네. 2525가 존 메이어. 25가 존 메이어고요. 2550이 SRV고요. 50영이 에릭 크랩턴. 750이 스탠다드. 7525가 제프 벨. 아, 100이 디럭스. 와, 그렇군요. 이 정도 느낌으로 기가 막히게 하셨네요. 네, 도시카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한줄평이 참 좋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아티스트 시리즈의 특성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탠다드와 빈티지와 디럭스 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또 동일선상뿐만이 아니고 약간 좀 핫하고 좀 쿨하고 이런 사운드 사이에서도 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요거를 좀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시면 기타 선택에 좀 다양한 보기가 좀 주어지지 않았나. 요거를 그 독자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고 있다가 나중에 한줄평 할 때 이렇게 저걸로 하겠습니다. 3550입니다. 뭐 이렇게.
4070, 4070 말이에요. 새로운 포맷이 네, 생겼나요? 아, 좋습니다. 네, SRV보다 핫한 기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SRV를 일단 50의 하수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더 핫하면 뭐 2575 뭐 이렇게 네. 하고 하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뭐 이렇게 저는 지금 존 메이어 시그네처가 제가 생각하는 저는 빈티지, 완전히 빈티지형은 좀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그 디럭스 사운드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인 팬더 사운드로 봤을 때. 그래서 팬더를 그냥 흠모하는, 좀, 아직까지는 좀 닿기 힘든 당신, 이렇게 좀 가정을 해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빈티지와 에릭 클랩튼의 사이인 이 가로축 25가 저한테 가장 좀 매력적인 사운드 지정이 될 것 같고요. 존 메이어 2525 기타. 네, 그 중에서도 부담스럽게 핫하지 않은 존 메이어의 끈적하고 블루지한 사운드가 가장 제가 팬더에서는 취향에 맞는 사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제공되는 튼튼한 빅백까지 해서 저는 가격대가 이게 250만원대 후반으로 다른 기타들하고 동일한 가격대고 스티비 레이먼 모델보다는 조금 싼데요. 가격대 고려하지 않고 화끈하게 빅백도 너무 좋고 사운드도 너무 좋고 그래서 4그룹 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엄청난 점수를 받았네요. 네, 제가 뭐 팬더 중고 중에서는 뭐 가장 잘 주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존 메이어를 좀 많이 들어보고 이렇게 좀 존 메이어 한번 카피해 주세요. 네, 그렇게 좀 이렇게 객관적인 평을 드려야 될 텐데 존 메이어를 뭐 들을 자신이 없네요. 이게 뭐야? 아, 그럴 것 같아요. 에이, 그냥 뭐 모든 상품이 쇼케이스에 있을 때 제일 아름답듯이 그냥 존 메이어의 머릿속에 생긴 건 어떻게 생긴지 알거든요. 네. 그래서 잘생긴 기타리스트 뭐 이렇게 알고 있고 있고 뭐 네, 에릭 클랩튼한테 죽임을 안 당하면 오래 갈 수 있는 네, 선생님이 앞으로 21세기 기타리스트들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너무 어렵게 쳐 기타를. 네. 아.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시그네처 아티스트 시리즈들을 쭉 해봤는데 이 시그네처 모델이라는 건 판단의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게 너무 기타 판단에 또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기타 자체의 이런 특성을 먼저 고려하시고요. 사실 팬심이라는 건 뭐 존 메이어의 팬이라고 해서 존 메이어 기타로만 연주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존 메이어의 팬이 아니라고 해서 이 기타를 사면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타를 한 90의 비중을 두고 집중을 하시고 거기다가 10%의 팬심과 그런 아티스트 시리즈의 그런 고유의 느낌을 거기다 덧대서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잘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정 마음에 안 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SRB 이거 뭐 피카드 갈아버리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도 되니까 갖기로써 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팬더의 걸출한 시대를 아우르는 영인 시리즈 네. 여기까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난 시리즈로 더 좋은 기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